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롱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에헤. 자, 오늘은 리뷰를 부탁해 시간이죠. 그렇죠. 오늘은 금니미님이 위탁하신 HJT 오리진 샤워 전용 자쿠2 메탈릭 코팅 버전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발매는 2015년 11월 즈음에 예, 건프라 엑스포 월드 투어 재팬에서 공개가 됩니다. 예, 뭐 이전에 오사카 엑스포에서 뭐 선행 판매했다고도 하더군요. 왜요? 한번 갔다 올걸 그랬어요. 저런. 가격이 얼마게요? 가격이요? 일단 코팅이니까 일단 기본이 1700엔이었어요. 에이, 1700엔 정도면 한 뭐 2800엔 4000엔입니다! 4000엔! 엄청나! 이 메탈릭 코팅 한 방에 전신에 코팅이니까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가격이 좀 높은 감이 없잖아 있어요. 세네요. 많이 세요. 네. 국내에선 정식으로 구할 수 있는 루트는 없고요. 네, 직구라든가 개인 거래로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비싸다. 야, 뭐 작년 4월에 발매했었던 디오리진 버전의 샤아자쿠. 네. 그래서 코팅한 버전인데 네. 이 반다이 아니랄까봐 붉은색 코팅이 매우 이뻐요. 그쵸.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특히나 한색으로 된 게 아니라 투톤으로 된 게 너무 좋아요. 투톤이에요. 아주 멋집니다. 그래서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줄까 합니다. 예, 코팅에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할 거니 감상이 답이에요. 감상이 답입니다. 바로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외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번쩍 유광 키랏 아주 좋네요. 그 짤이 필요하다. 역시 야, 코팅이 반다이가 빨간색 코팅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참 이거 두 가지 투톤이라서 하나는 맥기 코팅에 하나는 이제 그냥 메탈릭 말 그대로 메탈릭 코팅. 이쪽은 메탈릭 코팅이고 이쪽은 약간 광을 죽인 네. 코팅이죠. 그래서 번쩍이는 메탈릭 코팅과 약간 차분한 메탈릭 코팅이 함께 있다는 거. 저 차분한 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니까 네. 아, 나 이 깜짝 놀랐다니까 이거. 야, 근데 이거 몰드가 몰드가 살짝씩 파져 있는데 그게 흰색으로 해가지고 먹 썼는 거 같이 되게 입체감이 살아요. 그쵸? 네. 그냥 이 안쪽은 코팅이 안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도료가 들어가다 만 거지. 그렇구나. 표면에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더 입체감이 뛰어나고 네. 훨씬 더 보기 좋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어요. 네. 그래도 좀 뭐랄까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뭐 않아요. 절대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정상이에요. 이것도 내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이 조립하면서 여기였어요. 어디요? 실드 안에? 이게 확실하게 딱 느껴지지 않아요? 네. 와, 뭔가 확 와닿는데요 이거? 몰드도 확실하게 보이고 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 표면. 그렇죠. 네. 매끈하잖아요. 매끈한 표면. 딱 봤는데 일단 먼지 하나라도 앉아 있을 줄 알았는데 네. 먼지도 없고 깔끔해요. 야, 너무 이쁘고 특히나 뭐 이런 동력선은 코팅이 안 된 건 좀 아쉬워요. 아쉽죠. 재질상 코팅이 되게 힘들어요. 네. 폴리케이프 같은 느낌이라서. 그렇죠. 그래도 이 정도나 잘 되어 있다는 게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네. 기본적인 기믹은 동일합니다. 안쪽에 레버를 이용해서 모노와이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동일하고요. 근데 단점은 있더라고요. 어떤 단점이죠? 코팅이잖아요. 네. 미끄러워서 부품이 이럴 부품이 잘 빠져요. 이런 이건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런 근데 이거는 뭐 코팅 뭐? 특성상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뭐 코팅 기체로 뭐 심한 표지를 잡지 않으니까. 그쵸. 네. 이렇게 블레이드한 타도 약간 빠진 거 보여요.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약간 조금 네. 이게 원래 헐거운 부분이 아닌데 네. 코팅되면서 좀 미끄럽다고 할까. 미끄럽. 아, 그런 느낌이 있고 흉부 발칸 같은 경우도 기존에 뭐 샤아자쿠랑 동일하게 되어 있고 당연히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없는 걸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아하. 발칸이 없는 걸로 이게 부품 교체만 해주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코팅이 되어 있다는 게 아주 아이고, 마음에 좋다. 드네요. 아이고 좋다. 거기에 손은 일단 이렇게 무장용 손 한 세트와 함께 왼손에는 편손 왼손은 편손 그리고 오른손은 라이플용 손 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손등은 코팅이 되어 있고요. 야, 코팅이 되다 보니까 네네. 코팅된 건 좋은데 네네. 애들이 미끄러지는 게 또 그게 또 단점이에요. 또 아, 그건 맞아요. 네. 살짝 있어요. 네. 근데 이 코팅에서 제가 유일하게 단점을 찾았습니다. 어떤 거죠?
제가 조립할 때 몰랐는데 완성하고 나서 알았어요. 여기 자세히 아주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화면상으로 안 보이네. 요 원래 여기 있거든요? 어디요? 여기 이 점 보이죠? 네, 점은 보여요. 점 밑으로 네. 약간 코팅이 흘러내린 듯한 그런 게 있어요. 이거 화면상으로 안 보이네. 이거는 이제 받으실 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살짝 보인다 보입니까? 약간 얼룩 같은 게 져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흘러내렸다는 느낌? 물방울 하나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요건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다 깔끔한데 저기만 그래요. 무릎만 그래요.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또 입체감이 뛰어났던 백팩 코팅에서 입체감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저희 막 보이는 거 아시죠? 안 보여요. 네, 다행입니다. 이 은색이면 보일 수 있는데 네. 아, 약간 요런데 카메라는 좀 보이네요. 아주 바짝바짝 아주 이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또 하나의 단점 아닌 단점은 어쩔 수 없이 게이트 자국이 남는다는 거 네. 정도? 이런 식으로 뭐 언더게이트가 아니니까 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외형 간단하게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무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장! 일단 디오리진 버전의 가장 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암 라이플 MS용 대암 라이플. 여기에 뭐 이제 저격 라이플 같은? 한 방으로 브릿지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쵸. 한 방으로 당연히 이거는 뭐 라이플용 손에다가 쥐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뭐 기본적인 디테일은 기존의 일반판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색깔이 좀 더 진해졌던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뭔가 살짝 입각 있는 거?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메탈릭 사출되는 느낌? 네, 느낌만? 느낌 정도? 뭐 실제로 그랬겠죠?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 사실 야, 기존 그거랑 똑같다. 예, 그렇죠. 자, 그리고 MS용 바주카도 있습니다. 소위 자쿠 바주카라고도 하죠. 근데 여기는 기존의 자쿠 바주카와는 다르게 이제 탄집이 들어간다는 거, 포탄이 실제로 들어가고 요거는 여분이 더 있어요. 3개나 있습니다. 총 3개나 있고 이거 자체를 하나하나 2개까지 쉴드에다가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휴대가 좀 가능하게끔 바뀌었고 그리고 바주카 자체도 이렇게 조인트 수납용 조인트를 이용을 하면은 백팩에다가 끼워서 수납이 됩니다. 오호. 해서 뭐 바주카도 이제 그냥 들고 다니는 거죠 이제. 오호.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바주카 있는데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손잡이가 움직이고요. 그래서 이제 쥐기도 좀 더 편하겠죠. 그렇죠. 다양하게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편하게 쥐어주고요. 뭐 서브 그립도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액션 포즈 취할 때도 좋고 센서 같은 경우도 수납할 때라든가 뭐 이렇게 가동할 때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기본적인 자쿠 바주카 형태 그대로 뛰고 있고 그리고 히트호크도 있겠죠. 역시 빠질 수 없죠. 히트호크 수납용과 전개 형태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 형태는 그냥 깔끔하게 도끼만 되어 있지만 수납 형태에는 이렇게 조인트가 있어서 조인트로 허리에다가 꼽아줄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깔끔합니다. 뭐 일단 무장은 간단하게 이 정도예요. 그나마 흉부 발칸 간단하게 잠깐 보다 말하는데 흉부 발칸 내부에 몰드도 있어요. 그리고 어깨 실드 정도인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볼까요? 네, 샤 자쿠에는 바주카는 다 있는데 라이플이 없어요. 자꾸 머신건이 있구나. 네, 머신건이 없네. 항상 히트호크랑 머신건은 기본 세트였는데 여기 친구였는데 그죠? 여기는 없어요. 그래갖고 약간 머신건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디오리진 다른 버전을 하나 구입하셔야 된다는 게 좀 단점이기도 합니다. 뭐 그럭저럭 그래도 나쁘지 않은 형태를 보여주니까 뭐 볼륨감은 좋잖아요. 바주카에 뭐 많이 들어있어요. 중간은 많으니까요. 네, 만질만한 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대로 가동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깨 같은 경우는 제가 참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이 가슴 가동을 한다는 건데 가슴 가동? 네, 어깨 자체가 이렇게 뭐 폴리캡이 뽑혀 나오면서 크게 가동을 합니다만 여기서 가슴이 하나씩 움직입니다. 이렇게 가슴이 모여요.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고 완벽하게 팔을 좀 꺾어서 보면은 반대 어깨까지도 손이 닿는 가동률을 보여줍니다. 엄청나네. 그죠?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중관절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굽혀주고요. 허리 같은 경우도 뭐 허리가 되게 유연해요. 자꾸 치고는 그 동력선이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않네요. 애초에 동력선이 몸이랑 일체화가 된 덕분에 허리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아요.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스쿼트, 사이드 스쿼트를 앞에 있던 스쿼트가 뒤로 가요. 오호. 그래서 좀 더 스쿼트 가동을 하면서 다리 움직이기 편하게 다리 가동하기 편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도 쫙쫙 찢어지죠. 그리고 뭐 부러질 염려 없이 어차피 잘 빠지기 때문에 부러질 염려가 없고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중 하나가 또 이제 축이동, 고관절 자체가 축이동을 해서 앞으로 쭉 뻗어나와서 좀 더 자연스럽고 큰 가동률을 보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시 오리진이네요. 그렇죠? 이게 오리진이에요. 자, 거기에 무릎 같은 경우는 동력선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중관절로 아주 크게 잡고치고는 아주 멋있게 아주 멋있죠. 야, 이게 아마 얘까지 가동을 했으면 더 움직였을 거예요. 그쵸? 조금 더. 네. 아마 MG급으로 다시 나온다 하면은 저거까지 더 움직이지 않을까? 안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겠죠. 비즈공예 또 하겠죠. 그렇죠. 예, 발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방향이 많아서 좀 심심해요. 근데 아주 마음에 드는 거 발꿈치 슬쩍 내려온다. 그러면서 내부에 프레임이 보여요. 오. 프레임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발목이 굽혀졌다 펴졌다 합니다. 오. 발꿈치가 훌륭하군. 이게 아주 디오리진에서 아주 마음에 들었던 기믹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특징 기믹이라 할 것까지는 없지만 코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가 궁금하기 때문에 일반판이랑 간단한 와 따단. 이거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차이 심하다. 차이가 심하죠. 약간 그래도 약간 일반판이 무게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쪽은 확실히 화려하다는 느낌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차이가 확실히 있다, 차이는 확실히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확실히 있죠. 야, 코팅이 낫다. 저는 왼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저 역시 왼쪽이에요. 한정판은 네.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코팅에 따라올 수 없어요. 야, 저는 진짜 코팅을 다 떠나서.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저 몰드 있잖아요. 음흠. 허벅지 몰드. 네, 저 보면 진짜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야, 아 진짜 은색 먹선이 진짜 끝내주네. 네. 저 부분이 진짜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조금만. 자, 여기에서 나 그래도 심심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부속되어 있는 이렇게 라인 실드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테트론 실로 이제 발목이라든가 스쿼트 같은 데다가 실을 붙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실드에도 이런 식으로 다 샤 마크가 붙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가슴 교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뿔 안 달린 머리로도 교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샤가 샤 기체인데 그래도 뿔이 안 달려있으면 심심하잖아요. 뿔은 기본이죠. 그쵸. 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리에이션을 늘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금님이 위탁하신 HJD 오리진 샤 전용 자쿠2 메탈릭 코팅 버전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한정판은 코팅입니다. 코팅입니다. 좋은 구경했네요 또 간만에. 자, 다시 한번 위탁해주신 금님이님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나도 위탁을 하고 싶다, 내 피규어와 프라모델도 부탁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어떤 제품을 위탁하고 싶은가와 함께 문의메일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야, 참 멋있긴 하네요. 네.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어디요? 허벅지? 몰드. 네. 저거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코팅의 특징이죠.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자,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채널 구독을 하시면 보다 빠르게 새로운 영상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건더블 세룡과 나비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버버실! 안녕! Nobody knows how to do it.